이봐요, 스테아. 지난주까지 강한 여전사로 다시 태어날 거라고 하더니 오늘은 처음의 모습 그대로네요. 마에는 여자의 마음을 정말 모르는군요. 몬스터를 사냥하면서 열혈 내법에 목숨을 걸었던 내 모습에 회의를 느낀 것뿐이에요. 역시 여자는 다소곳한 모습이 최고죠. 역시나 변덕스러운 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진 않는군요. 그나저나 스티아, 이 던전에서는 지금까지 만난 몬스터와는 다르게 아주 강한 몬스터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. 강력한 몬스터가 등장하는 거라면 고급 아이템을 득템할 수도 있겠군요. 당연하죠. 노력한 만큼 아이템 성능도 최상급이죠. 스티아가 좋아하는 반짝거리는 아이템도 나올 수 있으니 기대해도 좋아요. 반짝이는 아이템이요? 뭐해요, 마에? 어서 앞장서지 않고 이리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? 아니, 왜 그렇게 서두르죠? 아이템 때문에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? 저 그런 여자 아니에요. 단지 새로운 몬스터를 만난다는 것이 흥분될 뿐이라고요. 그러시겠죠. 마에, 왜 강한 몬스터들은 동굴에서 살고 있는 거죠? 아, 글쎄요. 그렇다고 몬스터들이 궁전에 살고 있어도 이상하잖아요? 아, 그것도 그렇네요. 자, 이제 목소리를 조금만 낮추세요. 몬스터들이 한 번에 몰려오면 아무리 강한 전사라도 버티기 힘들다고요. 알았어요. 앞장서세요. 스티아,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? 스티아? 스티아, 어디 간 거예요? 스티아.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 있다는 게 너무도 놀랍네요. 미안해요. 어제 저녁에 신상 보츠가 나왔다고 해서 인터넷 쇼핑하느라 늦게 잤더니 잠시 졸았나요? 저 안에선 신상 장갑이 나올 수도 있어요. 요호! 어디로 가면 되죠? 공격! 아이고! 마에, 이러다가 체력이 바닥나겠어. 에너지 라인에 써요. 자! 좀 더, 오른쪽으로! 어? 아이고! 스티아! 제대로 좀 해봐요! 에? 그쪽이 아니잖아요. 바삭하게 고지라! 보스 몬스터! 아차차차차차! 아! 하하하하! 거봐요. 힘을 합치니까 되잖아요. 다음 몬스터를 잡으러 가볼까요? 신상 장갑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오케이. 마에, 도와줘요! 스티어! 스티어!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. 어서 도망쳐요! 스티어! 달아나요! 더 이상 참을 수 없어. 강림! 무수가 스티아,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파워를 내는 강림을 갖게 된 거죠? 강림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채워지는 강림 게이지를 통해 가장 적합한 시기에 강력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. 그렇게 무식하게 덤빈다고 모든 몬스터를 무찌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? 좀 더 전략적으로 게임을 즐겨보라고요. 아니, 그건 그렇고 지금까지 칠렐레 팔렐레 하더니 갑자기 왜 그렇게 변한 거예요? 마에, 이제부터는 나한테 잘 배워보도록 해요. 자, 따라와요. 진짜 모험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.